Oscar goes to Parasite. 철옹성이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오스카 입성과 동시에 92년 아카데미 역사에 큰 획을 그어버린 영화 기생충. Through the Academy Awards, a non-English language film taking home the top prize of Best Picture. 대한민국이 세계 영화사를 다시 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종 후보가 발표된 지난 월요일. We decided that all people really want to hear is and Parasite. 영화 기생충이 각본상과 감독상, 편집상까지 주요 부문 후보에 모조리 이름을 올렸는데요. 게다가 Academy have nominated the following films for Best Picture.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 후보까지 그야말로 한국 영화사 101년 만에 기념비적인 역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예상대로 가난이 불러온 비극을 다룬 기생충은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을 강타했는데요. 네, 대중적으로 흥행했습니다. 높은 작품성에 미국 내에서의 흥행까지 이끌어낸 기생충은 미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Yeah, I'm foreign language filmmaker, so I have a translator here. Please understand. No. 그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I think we use only just one language, the cinema. Thank you. 영어가 아닌 영화라는 언어로 아카데미의 벽을 두드린 봉준호 감독. 최후의 결전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기생충의 주역들. 그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배우 박명훈 씨는 이성균 씨와 함께 출국 도장을 찍었는데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는 배우들. 어벤져스가 모인 것 같아요, 진짜. 최우식 씨를 마지막으로 기생충 완전체가 총출동했습니다. 수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졌고 이를 입증하듯 LA 곳곳에서 기생충 포스터를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먼 타국에서 만나 더 반가웠던 영화 기생충. I saw it twice in theaters. Oh, really? Yeah, yeah. Everybody's been talking about it. Everybody's really enjoying it. 기생충은 지난해 10월 북미 개봉 이후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대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절찬리에 상영 중이었는데요. It's doing really well. It sells out for sure. Like right now, I mean, as you can see, it's pretty sold out at the moment. It's only like front row and second row. 4개월째인데도 지금 it's doing significantly well. 그래서인지 북미 개봉 당시 기생충의 상영관은 단 세 곳뿐이었는데요. 그런데 평론가들 사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500개 이상의 외신 인터뷰와 100여 차례가 넘는 공개 발표를 진행하며 기생충을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전해진 수상 소식과 함께 상영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더불어 골든글로브상을 받고 결국 지난 1월 상영관 1,000개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I think Parasite is still in theaters right now. I think it opened in October and however many months later it's still there and that is rare. Very unusual for 4 months. Usually oftentimes a movie comes out and a week later, 2 weeks later it's gone. 어선 이슈로 거론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의 빈부격차 문제.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 반지하에 사는 가족이 부잣집 가족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들의 자국의 사회적인 문제를 떠올렸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요. 수상 결과를 지켜보려는 영화 팬들로 헐리우드 거리는 가득 찼습니다. 영화의 심장 헐리우드의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쟁쟁한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는 사이 이날의 주인공이 등장했는데요. 이날 기생충 팀은 그 누구보다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의 주역들.
going on in your mind to come up with a movie like that? Because it is original, it is interesting, yeah. It's also crazy as hell. 극찬인데요? Because I'm weirdo. 이날 한국에서 온 괴짜 감독은 귀엽고 일을 냈습니다. The Oscar. It goes to Bong Joon-ho. 오리지널 각본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첫 오스카 트로피를 선사한 영화 기생충.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Thank you. Great honor. Yeah.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또 떨리네요.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여유롭게 수상 소감을 마친 봉준호 감독. And 잠시 후 공동지필 작가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사이 귀여우셔. 현실을 깨달은 듯 입이 귀에 걸린 봉준호 감독. 첫 오스카 트로피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모두 많은 분들 기대했었죠. 그 이름이 또 불렸습니다. 수상이 가장 유력했던 국제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조금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는데요. 사랑하는 송강호님, 이선기훈, 최우식, 장혜진, 박명훈, 박서담, 이정은 멋진 배우들. Please send a round of applause to the actors and crew members of. 배우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전 세계의 기생충의 주역을 소개하고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나눴습니다.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을 비롯해 이건 대단했죠.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와 함께 감독상 후보에 오른 봉준호 감독. 작품상 유력 후보로 거론된 영화 1917의 샘 멘데스 감독과 진정하죠. 샘 멘데스.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거장 마틴 스콜세지까지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큰 기대 없이 앉아있던 그의 이름이 또 불렸습니다. 봉준호. 진짜, 예. 정신 없이 나간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봉준호 감독. 놀랐어요 진짜 사실. Thank you. 좀 전에 그 국제 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어.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와.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영광을 표하며 함께 감독상 후보에 오른 한 명 한 명에게 존경을 내비쳤는데요.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켄틴 형님이 계신데 켄틴, I love you. 당황스러움도 잠시 특유의 위치를 되찾은 봉 감독.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역시.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또다시 재치 있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거장들의 축하 속에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상은 단 하나.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 또 한 번 수상을 기대하기엔 경쟁작들이 쟁쟁해도 너무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And the Oscar goes to 이거는 정말 Parasite.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영화 And is the first 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to win Best Picture.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전례 없던 기록. 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까지 거머쥔 기생충 팀. 아카데미 회원분들의 결정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곽신혜 대표의 수상 소감이 끝나고 시간 관계상 아카데미 시상식에 막을 내리려던 그때. 많은 이들의 환호로 식장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넋이 나간 듯 주저앉은 봉준호 감독. 이 사진. 무려 4관왕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챙긴 영화 기생충팀. 아카데미 첫 출전에 우승을 거머쥔 겁니다. 멋집니다. 지금 생일이었는데. 아, 생일이에요. 정말 배우로서 최고의 생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장역을. 저희가 엄청난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스카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상을 받은 거는 팩트니까 그 기쁨 자체만을 일단은 생각하고 싶고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다각도의 분석이 이제 조만간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기생충은 무려 4관왕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오스카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기생충의 최고상인 작품상까지 선사하며 스스로 그 벽을 깨부쉈는데요. 92년간 공고하게 지켜지던 그들만의 리그. 그 철옹성을 깨부순 대한민국의 봉준호 감독에게 저도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LA에 와서 며칠 동안 극장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너무 열광적이고 너무 열정적이었는데 기생충이 어떤 영화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남았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홍보 과정에서 이제 만난 분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봤다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보신 분들 입장은 이미 영화 자체에 흠뻑 들어가 있고 어떤 진입 장벽 이런 것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같은 게 되게 기뻤었죠.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이죠. 오늘 새벽 아카데미를 점령한 기생충의 주역들이 금의 환영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피곤한 기색 없이 수상의 소감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영화 기생충.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영화가 세운 역사였습니다. SBS